법정 스님의 에세이.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를 만나보겠습니다. 1996년도 5월에 출판된 책이니까 24년이 넘었네요. 오래된 책의 향기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추억의 노래를 듣다 보면 지나온 삶이 떠오르듯이 책도 읽어내려가다 보면 삶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책과 함께 숲속 산책 함께 떠나볼까요?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의 책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겨울산이 적막한 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거기 새소리가 없어서일 것이다. 법정 스님의 책을 읽다 보면 난해한 부분이 꽤 많지만 차분히 읽어내려갈수록 가슴 깊은 곳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것 같은 파장이 느껴집니다. 오늘 걷는 수통골은 숲길을 걷는데 적막하기는커녕 경쾌한 물소리가 기분 좋게 요란합니다. 책 속의 글 중에 기억에 남는 구절을 소개해 볼게요. 삶은 영원한 현재가 아니겠습니까? 왜 미래에 중점을 두고 현실에선 아둥바둥 살고 있나 생각을 하게 합니다. 법정 스님 강연 중 묻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속도는 어떠신지, 무엇을 위해 우리는 빠르게, 더 빠르게 가려고 할까요? 남보다 앞섰다고 행복합니까? 경쟁 심리는 냉혹한 이기심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멀리, 올림픽 태우가 있죠. 뛰어봤자 결국 제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도착지만을 생각지 않나요? 오로지 목적지 도착만을 위해 과정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목적만을 위해 수단을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삶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매 순간의 현재를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모든 일에는 뜸이 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모든 걸 즉석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지만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는 오직 결과와 속도를 중시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지만 참고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리움이 고일 여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움이란 인간의 향기랍니다. 가상세계에서는 편리함은 있어도 인간의 향기는 없습니다. 기다림과 그리움이 있어야 무엇이든 진정하게 완성됩니다. 사람이 만든 문명은 여유가 없는 직선이며 원래 그대로인 자연은 푸근한 곡선입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와 인상 깊었던 글귀를 옮겨 보겠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다. 밖에 있는 스승은 다만 우리 내면의 스승을 만나도록 그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문명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작품이기에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그 문명으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가 반드시 온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편안하다. 욕심 때문에 만족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끝없는 욕심의 끝은 불행이란 걸 알게 해줍니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한 몸을 지니려면 우선 마음부터 건전해야 한다. 산속에서 살아가면 자연으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배우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데 별로 모자람이 없다. 넘쳐나는 각종 정보와 소식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속에 매몰되어 삶의 생기를 잃는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알지 않아도 될 일들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데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 것인지를 엄격히 가리려고 한다. 이런 내 나름의 질서가 없으면 내 삶은 자주적인 삶이 될 수 없다. 삶은 미래가 아니다. 과거가 아니다. 또한 현재도 아니다. 삶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삶은 모두 현재에 있다. 죽음도 또한 현재에 있다. 그러니 명심해라. 자신에게 참 진리가 있다면 삶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을.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내가 과거와 미래에 너무 치중하지 하며 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법정 스님의 에세이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였습니다.
진짜 한 끗도 없는 여자니까.